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홍대는 뭐 시기라든가 그런 민족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속대에서는 공부하면 그 민족국이라든가 민주화든 문제가 이런 것이 그 문화가 있는데 속대하고 하나 사람도 없으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야 민주화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건대사를 처음 이제 그렸는데 그때 이제 서울 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을 하자고 이제 했었는데 그 개인전을 이제 하고 나서 그 서울대 대학생들 그 작가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고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있어 전혀 운동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림이 진짜 그림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8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미술 단체가 만든 그 민족 미술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처음부터 이제 그 해마다 통일전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초태는 이걸 내려고 이제 버렸는데 학교도 나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막 버렸는데 다 못 버렸어요. 그 86년에 그 통일전에 못 내고 그러다가 내가 혼돈났어요. 그림이 안 냈다고. 나는 거기다가 이제 완성해가 냈었고, 그리고, 그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해 이제 그 제주도까지 순회전을 했어요. 통일전을 했고, 그 제주도에서, 이상호 전정호가 그린 그 그림들이 같이 당하고, 거기도 있고, 구속되기까지고 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9년에 그 인천의 그 민족 청년 단체에서 부채를 만들었어요. 나도 보지도 않고 이 그림을 모네의 그림을 부채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제 뭐 신고가 들어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그 부채를 만든 그 사람이 구속이 됐죠. 당대 총학생의 그 학생인데 그럴 때니까 이제 이거 작가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뭐 그때 진짜 그림이 뭐냐고 오다 보니까 이게